다음 주 이슈를 봐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뭐 유엔 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화해 무드가 좀 마련되고, 미국도 중국도 뭐 북한도 우리나라도 다 좋은 이슈만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어떤 이슈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정치적이나 이제 뭐 시사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조금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이슈 중 하나인 FOMC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25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일단 추가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이번 FOMC를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FOMC와 함께 발표되었던 점도표를 좀 살펴보면 연준 위원들 간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좀 확인했던 점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런 만큼 향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FOMC에서의 결과가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시장의 충격이 그래도 예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여부는 뭐 단기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와중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아쉽게도 90선 회복은 못했네요. 0.43% 8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지금 다시 또 동시호가에서 지수가 바뀌었네요. 9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0.48%, 10.03포인트 오른 2090.37포인트, 2090또 올랐네요. 2091.37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2% 상승폭 조금 더 올렸습니다. 649.07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상황에서 좀 주춤했었던 삼성전자 강구업권에서 간신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순위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온이 4%대 상승 유지하면서 8위 자리 지켜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다음 주에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발표가 되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지표의 흐름에 따라 향후 금리의 움직임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이제 미국 지표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는 이제 주택 지표와 소비 관련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주택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26일 양일 동안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와 잠정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최근 이제 낮은 금리에 좀 힘입어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최근 감소세를 보여오면서 이제 다소 부진했던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게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가장 중요한 또 미국의 소비 여전히 괜찮은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소비 관련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죠. 네, 일단 뭐 전일 그 FOMC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뭐 소비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톤을 좀 강하게 주었는데요. 일단 현재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지표와 달리 좀 소비 지표의 경우 좀 혼재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8월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7월 대비 증가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비 심리 지표도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주요 소비 심리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의 컨센서스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미시간대 서베이 지표의 경우는 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만약 지표가 이렇게 지금 예상처럼 좀 엇갈리는 흐름으로 발표가 된다면 최근 보여주고 있었던 소비 상승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좀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쪽 관련된 지표 봤는데 소비 관련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또 스탠스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럽 쪽 발표도 남아있죠. 네, 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체감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보통 추정치가 조금 더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유로존 제조업 PMI의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좀 소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위축세를 보여왔던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도 소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지표 모두 지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이제 유럽 지역의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겠지만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또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 조치도 뒤따르고 있는 만큼 이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대한 시각을 다소 완화시켜주면서 유로화의 추가 약세를 좀 제한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